자, 그래, 특수고문에서 도치 첫 번째 도치 1이 있었는 모양이네요. 제목에 도치 2니까 도치 1은 부사구의 도치였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어의 도치였고요. 도치가 그러니까 총몇 가지가 있냐?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도치 한번 살짝 정리하면 도치 1은 부사구의 도치. 뭐 우리가 문법이라는 건 이런 말보다도 예문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Here comes James. 이런 게 부사구의 도치였습니다. 얘가 he가 됐을 때 주의 부사구의 도치에서 문법적으로 중요한 거는 Here he comes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정어의 도치였습니다. 부정어의 도치. 부정어의 도치에서는 먼저 무엇이 부정어인가? 가장 대표적인 부정어는 not이 있겠죠. 그러면 never도 여기에 포함될 거고요. 그러면 내 안에 not 있다. 뭐가 있나요? seldom, hardly, rarely.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문제에 몇번 나왔던 little 이런 것들. 뭐 little did I dream 이렇게 했어. 나는 거의 뭐 상상도 못했어. 꿈도 못 꿔봤었어. little did I dream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little로 뭐 방금 얘기했던 걸 대표적으로 little did I dream of becoming 뭐 becoming on a singer 이렇게 할게요. 나는 내가 가수가 되리라고는 꿈도 꿔보지 못했다. 원래 문장 도치되지 않은 문장은 I little dreamed of becoming a singer였습니다. 그래서 부정어의 도치는 문장을 만드는 방법이 총네 가지가 있는데 비동사 뭐 일반 동사, 조동사, 그렇지. 그 다음에 완료 시제. 뭔가가 자꾸 앞으로 비동사면 비동사 직접 오고, 뭐 일반 동사면 do나 does나 did, 조동사면 will이나 can 이런 것들. have plus pp면 have만 이 자리로 주어 앞으로 타 넘어온다. 이게 부정어의 도치였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나도 마찬가지야. me too였죠. 원래 이제 도치 뭐 I'm hungry 그랬더니 me too. 뭐 I'm not hungry. Me neither 이런 거였습니다. 이런 나도 마찬가지로 배안 고파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거 대신에 me too 대신에 쓸수 있는 게뭐 앞에서 문장 누가다 만드는 방법이 총네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앞 사람이 뭐 be 동사로 뭐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so am I 나도 마찬가지야. 뭐 일반 동사가 들어 있는 문장이었다. So do I 뭐 일반 동사인데 did가 들어 있었다. So did I 뭐 여기 can이 있었다. So can I will이 있었다. So will I 여기에 have plus pp가 있었다, so have I 하는 것들이 도치입니다. 뭐 neither 같은 경우에 not이 뭐 not 여기에 이제 A하고 B하고 얘기할 때 A가 not이 있는 뭔가를 얘기했겠죠. 뭐 예를 들어 I am not hungry 그랬더니 neither am I 하는 게 도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니다 할 때는 neither를 쓰고 마찬가지로 그렇다 할 때는 so를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문장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을 말을 써라. She can't play the piano and her father can't play the piano either. 그녀가 피아노 연주 못하고,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도 피아노를 마찬가지로, 뭐, either의 뜻은 의미적으로는 to하고 같지만, not이 있기 때문에 못 쓰고, 마찬가지로 못한다. Not either. Not either를 줄였으면 뭐가 됐었다? 니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She can't play the piano and neither can't her father야. neither can her father야. 그렇죠. neither 안에 이미 not이 들어있기 때문에 neither를 사용하는 경우에 여기에 있는 not이 들어있는 형태를 쓰는 게 아니고 없는 형태. neither can her father. 그리고 방금 풀어놓은 문제를 통해서 이 녀석의 문법적 제목이 도치인 이유는 뭔가 나오고 나서 주어 동사가 됐다. 동사 주어처럼 보인다. 그렇죠. 동사 주어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법의 제목이 도치라고 하는 것이 된 것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is wearing a red jacket and I am wearing a red jacket too. 뭐 요게 생략됐죠. 아, 뭐 I am wearing a red jacket. 그가 빨간 재킷을 입고 있고 나도 마찬가지다. 그럼 이번에는 뭐가 사용됐으니까
네 가지 방법 중에서 뭐가 사용됐으니까 비동사 사용됐으니까 그래서 완성시켜서 읽으면 그렇죠. So am I.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우리말과 같도록 빈칸에 피터는 프랑스어를 할 수 있다. 레오도 마찬가지다. 이거 네 가지 방법 중에서 뭡니까? 조동사 can이죠. 그래서 A가 뭐라 그랬더니 so can Leo라고 해야죠. So can Leo. So can Leo의 다른 표현 방법은 and는 필요 없고 둘이 대화하는 거니까. 그렇죠. Leo can too. 됐습니까? Leo can speak French too. So can Leo. 그 다음에 그레이스는 공포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다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레이스 horror movies. 나도 안 좋아한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네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니까? 일반 동사니까 나도 안 그렇다 라는 표현은 그쵸. Neither do I. Neither do I의 또 다른 표현 방법은 I don't like horror movies either가 되겠죠. I don't like horror movies either. 대신에 neither do I가 사용됐고요. 그 다음에 그는 그런 것을 such a thing이죠. 그런 것 이런 표현이 영어로 어떻게 된다? such a thing은 절대로 말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A하고 B가 뭐 나도 절대 그런 말을 안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도 그런 말 안 할 거고 나도 그런 말 안 할 거다. A와 B의 대화를 완성시켜 볼까요? A가 그쵸. Neither would I. 됐습니까? 그래서 네 가지 방법 중에서 이번엔 뭐니까? 조동사니까 조동사를 사용하고요. neither가 사용됐으므로 wouldn't, neither wouldn't I 하면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건 여기에 neither wouldn't I 하면 틀렸다는 겁니다. neither would I. 그 다음에 내 오렌지는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맛있었고 그의 오렌지도 마찬가지였었다 를 완성시킬까요? 소디드 히스 뭐 했길래 틀렸나요? 그래서 my orange tasted as good as I thought.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겠고 네 가지 방법 중에서 일반 동사 did죠. 그래서 이 과를 설명할 때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이제까지 배웠던 거 한번 정리해보자.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 완료시제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so did his 대신 쓸 수 있는 게 and his oranges did to. his did to 했습니까? his가 그의 라는 뜻도 있지만 그의 것이라는 소유격 대명사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and his did too. and his oranges did too. did는 tasted as good as I thought 뭐 이런 뜻입니다. his did too를 so did his로 so 나오고 동사 나오고 주어가 나오기 때문에 도치라고 부른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벤은 사용한 병을 재활용하지 않았었고 헤나도 마찬가지로 안 했다 라는 표현 완성시키면 뭐라고요? neither did 헤나 so 라고 했던 것 같은데 neither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맞았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번에 누가 다 만드는 네 가지 방법을 살펴보면 이 부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동사, 그리고 과거 시제니까 did가 사용됐고요. neither did 해나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면 neither did 해나 대신 쓸수 있는 건 해나. 오케이, didn't까지만 해도 되겠고, 해나 didn't either 해도 되고, neither did 해나 해도 된다. neither나 so로 시작하고 싶은 마찬가지로 그랬다, 마찬가지로 안 했다를 라는 표현을 so나 neither를 썼을 땐 반드시 뒷부분이 도치되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게 주의사항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칼질하랍니다. 미리 좀 열어놓을 걸. 오케이. 기본 서식 스타트 탑머스트 사이즈 조정. 오케이. 그래서 피오나는 브랜든을 좋아하고 우리 또한 그렇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피오나 likes 브랜든 and so do we 있을까?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so do we 대신 쓸수 있는 거 and we do too 됐습니까? And so do we 또는 and we do too. So do we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쓰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그는 그녀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으며 나도 또한 그럴 수 없었다. 읽어보니까 시제가 뭐예요? 그쵸? 과거인데 뭐가 들어가네요. 그래서 he couldn't believe her and neither did I. 그래서 neither did I 대신 쓸수 있는 건 and I didn't either 됐습니까? and neither did I and I didn't either 지금 도치를 배우고 있으니까 neither did I 하면 틀렸는 거 눈치챘어요? neither could I죠 시커널 해놓고 보니까 틀렸군요 그리고 아까 그거는 and I couldn't either가 될 거고요. 됐습니까? And I couldn't believe her either. Neither could I. 그래서 네 가지 방법 중에서 조동사가 사용되었으므로 조동사가 도치할 때 등장하게 되고 neither가 사용됐으므로 not이 들어있으면 couldn't 하면 안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도치는 다 끝이 났고요. 이제 부정으로 넘어갑니다. 자, 일단 전체 부정, 여기 교재에서 다루는 전체 부정은 뭐 no one이라든지 nothing이라든지 이런 게 사용되는 걸 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전체 부정은 또 다른 방법은 not이 들어갈 위치에, not 들어갈 위치에 이제 not을 사용하면 그것도 마찬가지 전체 부정이 됩니다. 뭔 소리예요? 오케이, 뭐 I like nothing 뭐 in this box 뭐 이런 거 치자. 그럼 나이 상자에 들어있는 게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전체 부정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얘를 어떻게 해도 되느냐? 요렇게 해도 된대, 요렇게. 그러면 선생님, I like nothing in the box를 요 방법으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여기다가 지금 not을 넣겠단 말이죠. 그쵸? 그럼 not을 넣으라 그러면 no가 뭐로 바뀌어야 돼? no는 뭐로 분리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I like nothing in the box 해야 되는데 그거 써야 되냐? 예, not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 그렇지. I don't like anything in the box. 해도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도 전체 부정이 된다라는 설명이었던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부분 부정은 부분 부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체 긍정이라는 걸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뭐 전체 긍정에 뭐
뭐 이런 게 있다 치자. Everything in the box is expensive. 오케이. 상자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이 다 값진 것들이다. 뭐 priceless. 뭐 이렇게 Everything in the box is precious. 이렇게 얘기했다 치자. 그럼 이게 바로 전체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전부 다 어떻다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가지고 뭐를 바꾸고 싶다? 부분 부정의 의미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해석을 먼저 생각하는 게 좋은데요. 어떤 의미로 바꾸겠다는 얘기냐면 상자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비싼 건 아니다. 비싼 것도 있지만 저렴한 것도 있다. 자, 그러면 부분 부정은 전체 긍정이 되도록 만들어준 어떤 말 앞에다가 not을 쓰라 했죠. 그쵸? 여기서 전체 긍정이 되도록 만든 게 바로 이 every니까.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not을 넣고 not everything in the box is expensive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뜻이 되는 거다? 상자에 들어있는 것이 전부 다 비싼 건 라는 부분 부정이 된단 말이야. 비싼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뭐 every, all, both, always 이게 전체 긍정을 만드는 말이잖아. 이 앞에다 not을 쓰면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야,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야, 둘 다 그런 건 아니야, not both, 뭐 not always, 항상 그런 건 아니야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 이제 뭐 전체 부정엔 no one, 뭐 none 또는 neither 이런 거 쓰고 있어요. neither는 뭐 둘 다 아니다 이런 거 얘기할 때 쓰고요.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지금 이제 여기 예문으로는 과거 시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현재 시제로 바꾼다면 neither of them raises a dog 이렇게 해야 된다 했어요. 단수 취급한다. 됐습니까? neither of 복수명사는 either of 복수명사도 마찬가지였어. either of 복수명사는 어떤 의미를 전달할 때 쓰는 거야? 아니죠. 둘 중 하나는 동그라미라 했어. 이것도 마찬가지. 대표적으로 is, are 둘 중에 뭘 써야 되냐 라고 묻는다면 단수 취급해야 된다는 거. 지금 이제 뭐 지금은 전체 부정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 아니야. neither of 복수명사나 either of 복수명사는 복수명사로 끝난다고 해도 복수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야. 둘 다 아니니까 몇 개가 주어가 되는 거야? 0개가 주어가 되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단수 외에는 선택사항이 없잖아. 그럼 0이 복수는 될 리가 없잖아. 그나마 단수랑 가깝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제 전체 부정에 대한 설명을 한 건 아니고요. either of 복수명사나 neither of 복수명사는 단수 취급한다는 거 일단 다른 문법 하나 정리하고 그다음 그 중에서 이제 neither of 복수명사는 이게 뭐 이게 둘 다 아니다라는 얘기. 여기에 neither of them raised a dog 이 해석이 어떻게 됐었냐? 여기에 them은 딱 봐도 몇 명의 사람이다? 두 명이란 말이야. 둘 다 개를 키우지 않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둘 중 한 명이 개를 길렀으면 either of them raised a dog. 둘 다 길렀으면 both of them raised a dog이고 둘 다 길렀던 건 아니야 하고 싶으면 not both of them raised a dog 이 되면 부분 부정이잖아. 둘 다 길렀던 건 아니야 이런 느낌의 말을 보고 뭐라 그런다? 부분 부정이라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의 문법은 우리말 해석도 중요합니다. 부분 부정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느낌의 말인가? 지금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이 중에 부분 부정들이 나오면 그때마다 정확하게 아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 부분 부정이 나오면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 부분 부정이구나 라는 것을 익히는 것도 해석을 익히는 것도 중요한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는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래서 educational의 뜻은 교육적인 이라는 뜻의 형용사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A 문제 세트는 대화체로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A가 1번 문제 A가 뭐라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니네 형이랑 싸웠냐 오빠랑 싸웠냐 남동생이랑 싸웠냐 뭐 이러고 있죠. 그래서 보니까 싸웠다고 하는 것 같아. 그쵸? 그러니까 이거 완성시키 B가 하는 말 완성시키면 yes. 오케이. 그래서 no. 야 yes he never talks to me anymore. 됐습니까? 그는 더 이상 나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그러면 정리해보면 이거의 제목에 비춰서 요 부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얘를 보고 전체 부정적인 표현이란 말이야. 이런 표현. 그리고 B가 한 말, He never talks to me anymore 같은 경우엔 다른 포커스에서 다뤘던 뭐 비슷한 거 하나 보입니다. 네버가 얘기하겠죠. 내 안에 뭐 있다? Not, 그러니까 지금 뭐가 보이는 거냐면 Not anymore가 보이는 거야. 더 이상 아니다 이런 거할때 Not anymore라는 표현을 썼었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A가 하는 말 읽어볼까요? Dear Aaron? Did Aaron and Cora pass the driving test? 질문의 뜻은 에런과 코라가 뭐 했니? 통과했니? 면허 시험을 했습니까? 운전 면허 시험 에런이랑 코라랑 둘이 치러 갔었나 봐. 예, 둘다 통과했냐, 패스했냐라고 물어봤는 것 같은데 둘다 통과했대, 했는 것 같아. 못한 것 같아. 대답을 보니까 둘다 통과한 것 같아. 뭐둘중한 명만 통과한 것 같아. 둘다 통과 못한 것 같아. 둘다 통과한 것 같죠? 그래서 B가 하는 대답을 완성시키면. 그렇죠. Okay, yes, they did. Neither of them failed the test. 해석하면 그래, 그들은 뭐 했다? Passed the driving test 했었고, neither of them failed the test의 뜻은 그렇죠. 시험을 망치지 않았다, 통과, 아니 뭐야, 망, 뭐 실패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그럼 여기에다 문법적으로 뭐라고 적으면 되겠다? 그렇죠. 전체 부정인 거죠, 또. 자, 만약에 둘중한 명만 붙었다. 그러면 이건 일단 없어져야 될 거고요. 대답이 어떻게 바뀔까? 자, 몇 명이 시험 쳤어? 그렇죠. 그럼 all 말고. 그렇죠. Not both of them failed the test. 또는 not both of them passed the test. 이렇게 하면 둘중한 명은 떨어졌다는 표현이겠죠. 둘다 망친 건 아니야. 둘다 통과한 건 아니야.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그건. 됐습니까? Not both of them failed the test. Not both of them passed the test. 이렇게 하면.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 부분 부정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A가 하는 말 한번 읽어볼까요? I think computer games are not good for you. 의견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해석하면 나는 생각한다. 그렇죠. 내 의견은 컴퓨터 게임 너한테 좋지 않은 것 같아. 됐습니까? 그랬더니, 자, some of them are educational의 뜻은? 그렇죠. 그들 중몇 가지는 교육적이야. them은 당연히 뭐 되시고 같고. 그렇죠. some of the computer games are educational. 그러면, 완성시켜 볼까요? B가 하는 말? 그렇죠. Not all of them are bad. Some of them are educational. 그래서 not all of them are bad. 예, 뜻은 그래서 모두 다 나쁜 것은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다는 얘기니까 여기 밑줄 그은 부분에 문법적 제목은 그렇죠. 오케이. 만약에 전부 다 나쁘다 하고 싶으면 neither. 이 상황에 니더를 쓰는 건 아닙니다. 여기다 이 상황에 니더를 쓰면 게임이 몇 개란 얘기가 되는 거야. 여기 니더 쓰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전부 다 나쁘다면 뭐라 그럴 거다? 전부 다 나쁘다면 당연히 all of them are bad라고 표현하겠죠. 전부 다 나쁘다면 all of them are bad고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문법에서 문법 제목 뭐라고 붙일 수 있다? 전체 긍정이죠. 그럴 줄 알았어. 전체. 선생님 나쁘대요. 전체 긍정입니다, 이거.
알겠습니까? 내용은 부정적이지 물론 하지만 문법적으로는 전체 긍정입니다. All of them are bad 했으면 내용은 그것도 전부 다 나빠. 되게 부정적인 게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어. 그래 의견은 부정적이야. 게임에 대한 의견이 부정적이지만 문법적은 전체 긍정입니다. 그러면 all of them are bad 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싶으면 똑같은 말 all of them 하고 똑같은 얘기를 의견을 얘기하고 싶어. 근데 여기에다 good으로 바꿨어. 그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지. bad를 good으로 바꾸면 그러면 good으로 바꾼 다음 또 어디를 바꿔줘야 될까? all을 none으로 바꿔야죠. never는 빈도 부사잖아. 예, 네. 네, 여기에 부사 자리가 아니고 명사 자리인데요. 예, 네, 존재하지 않는 어떤 물건이나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냐? All of them are bad는 뭐하고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거다? None of them are good 하고 같다. 그러면 None of them are good은 문법적으로 이제 뭐가 됐어요? 전체 부정이 됐죠. 위에 보세요. None of, neither of 이런 거 쓰면 뭐? 전체 부정이 되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none of them are good 하고 같은 말을 all로 시작해서 똑같이 하고 싶어. all로 시작해서 all이란 단어로 시작해서 none of them are good 하고 똑같은 얘기 하고 싶어. 그러면 all of them are bad도 있지만 뭐도 있다. all of them are not good. 전부 다 좋지 않다. 자 이번에는 not을 쓸자리 했었죠.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전체 부정이 됐죠. 이 not의 위치를 딴 데로 바꿔볼까? not all of them are good 하면 이건 뭐야? 해석이 뭔데? 그렇죠. 모두 다 좋은 건 아니야. 됐습니까? 여기는 not all of them are bad나 그럼 전달되는 의미는 not all of them are bad나 not all of them are good이나 사실은 똑같아. 해석은 다르지만 그냥 위에는 전부 다 나쁜 건 아니라 그런 거고 그럼 좋은 것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나쁘고 어떤 애들은 안, 뭐 좋고 이런 얘기하는 거고 이건 뭐야 다 좋은 건 아니야. 그렇죠?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 의미적으로는 같은 의미가 전달되고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디라랍니다. 자 우리 중 아무도 과학 선생님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고 문법 제목 쓸 건데 뭐라고 쓸래? 그렇죠 전체 부정이죠. 오케이 그러면 이 표현을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None of us likes the science teacher 됐습니까? 여기서 하나 더 문법적으로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바로 누구의 형태? 그렇죠. None of 복수명사 아까 뭐 한다 했다? 단수 취급한다 했죠. None of us likes the science teacher. 그러면 똑같은 말을 all로 시작하고 싶어. us all of us 오 don't like the science teacher. all of us는 뭐 취급한다 됐습니까? we don't like the science teacher 하고 라고 얘기한 거예요. 됐습니까? 전체 부정 표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무엇을? 좋아하는 건 아니다 해놓고 관로하고 뭐라고 쓸래?
이번에는 부분부정이죠. 아, 부분부정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 그럼 일단 둘 다 좋아한다를 만들어 보고 나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면 부분부정이 되는 거죠. 만약에 둘 다 좋아하면 뭐라 그랬겠어? 그쵸? 뭐? Both of the children like eating mushrooms 했겠죠? 그쵸? 그럼 어떤 단어 때문에 전체 긍정이 되고 있다? Both 때문에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분부정 완성시키면 됐습니까? Not both of the children like eating mushrooms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은 애들이, children이 몇 명이야? 두 명인데 그 중에 한 명만 좋아하고 다른 한 명은 안 좋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내용상으로는 not both of the children 안만 길어봤자 단수야, 복수야? 단수이지만, 그렇죠? 문법적으로는 지금 뭐 취급하고 있으면 할 수 있어? 그렇죠. 됐습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했잖아. both of 복수 명사는 복수 취급한다고. 그럼 not이 들어가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not both of the children like eating mushrooms. 오케이.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유명한 영화 감독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고 뭐라고 쓸래? 그렇죠. 이것도 또 부분 부정이죠. 그러니까 유명한 감독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 그럼 부분 부정이니까 전체 긍정을 만들어 볼까? All can become a famous movie director. 됐습니까? 그럼 이거를 부분 부정 만들면 오케이. 근데 답지에는 이렇게 안 나와 있을 것 같아. 이것도 뭐 틀린 표현은 아닌데 이거보다 조금 더 자연스러운 표현은 Everyone can become a famous movie director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유명한 감독이 될 수 있다니까 이걸 부분부정 해버리면 Not everyone. 아까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좀 더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자연스러운 표현이겠다. Not everyone can beco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돈이 우리에게 항상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다. 관로하고 부분부정. 자, 지금 이렇게 칸이 있으니까 자 일단 얘는 완성시켜볼까요? Money. 돈이 does not always give us happiness. 됐습니까? 만약에 돈이 항상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면 money always gives us happiness. 그렇죠. money always gives us happiness 하면 돈이 항상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라는 전체 긍정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always 때문에 전체 긍정했으니까 always 앞에다가 not을 넣고 싶어. 그러면 gives 안에 있던 does가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이야기 둘 다 재미있지 않다. 관로하고 뭐라 그럴래? 그렇죠. 이건 전체 부정인 거죠. 이야기가 몇 가지 있었는데 두 가지 있었는데 둘 다 재미없다 라는 표현을 전체 부정으로 표현하면 그렇죠. Neither of the stories. 그치.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거 나왔습니다. Neither of 복수명사는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Neither of the stories is interesting.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와 같이 이걸 쓰는 게 중요해요. 전체 긍정인지. 부분 부정인지 전체 부정인지 이런 거 생각하면서 문법적인 규칙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해석이 어떻게 되는 것이 부분 부정이고 어떻게 해석되는 것이 전체 긍정이고 또 전체 부정인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가 항상 같은 시간에 저녁을 먹는 것이 아니다. 괄호하고 그렇죠. 부분부정인 거죠. 같은 시간에 먹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접근하면 된다 했습니다. 전체 긍정을 만들면 우리말 해석은 그녀는 항상 같은 시간에 저녁을 먹는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녀가 항상 같은 시간에 저녁을 먹는다는 she always eats dinner at the same time.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전치사 붙여줘야겠죠. She always eats dinner at the same time.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전체 긍정을 만들어준 녀석이 바로 누구니까? Always니까 여기다가 일단 not을 쓰겠죠. 그렇죠? 그러면 누가 막 숨어있다 티 나올라 하겠죠. 여기로 가겠죠. 그렇죠? 띄워야지. 본멋을 드러내면 She does not always eat dinner at the same time. 뭐 물론 doesn't always 해도 상관없겠고요. 얘는 줄여 쓸수 있으니까. She doesn't always eat dinner at the same ti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의 부모님 두분다 살아계시지 않다. 괄로 뭐야? 너는 왜? 오케이. 괄호하고 뭐? 전체 부정이죠. 오케이. 그래서 그의 부모님 둘다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뭐라고 표현한다? Neither of his parents is 그렇지 alive. 됐습니까? Neither of 복수 명사는 뭐 취급한다? 됐습니까? Neither of his parents is alive. 그 다음에 3번. 반짝이는 것이 모두 금은 아니다 라는 표현은 괄호하고 부분 부정이죠. 금인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찾아보니까 뭐든가요? 오, that glitters is not. 자, 그래서 이 표현은 속담이에요. 속담인데 우리가 배운 문법하고는 좀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속담은 문법하고 좀 어긋날 때가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이 속담도 근데 알아두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2학기부터 이런 속담과 관련된 문제가 슬슬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 문제 내는 유형은 뭐 그런 겁니다. 어떤 글을 이렇게 짧은 글을 읽고 이거랑 어울리는 속담을 뭐 고르세요. 이런 식으로. 그게 서술형 문제죠. 논술형 문제. 예, 속담도 많이 알아. 우리말 속담도 많이 알아야 되고요. 뭐 쉬운 속담 뭐 two hands are better than one. two hands are better than one 하고 비슷한 우리말 속담은 뭘까? 자, 그렇죠. 됐습니까? 그런 것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략은 설명할 차례네요. 오케이. 자, 생략도 1이 있고 2가 있나 봐요. 생략 1은 공통 부분의 생략이래요. 이거 뭐 이미 여러분들 배운 거예요. 이 문법. He saved the money and helped the poor.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렇죠. 여기에 뭐가 생략됐어? 그렇죠. 여기에 he가 생략됐잖아. 됐습니까? 뭐 이런 거야. 됐습니까? 뭐 아니면 뭐 Okay, he is handsome and kind. 뭐가 생략됐어? 그렇죠. He is handsome and he is kind. 뭐 이런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되게 말로 설명해 놓으니까 거창해 보이는데요. 반복되는 명사 또는 명사 덩어리, 동사 또는 동사 덩어리, 형용사 또는 형용사 덩어리, 뭐 부사 또는 부사 덩어리 생략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the moon shines at night and the sun in the daytime 이렇게 한단 말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생략한 채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달은 밤에 반짝거리고 태양은 낮에 반짝거린다 이 얘기 하고 싶은데 내가 두 번 얘기한 게 반짝거린다죠. 그렇죠. 그러니까 the moon shines at night and the sun 그러니까 이게 없어. 그러니까 생략이라는 문법이 어디에서 좀 어려울 수가 있냐면 긴 글을 막 읽고 있는데 the moon shines at night and the sun the sun 해서 뒤에 동사가 나와야지 자연스럽잖아. 동사가 갑자기 없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데다 and 나왔어. 넌 무엇이 뭐뭐 한다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뭐뭐 한다란 얘기는 그냥 눈에 안 보이고 갑자기 when에 대한 대답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긴 글을 읽다가 이런 걸 만나게 되면 태양이 어쩐단 말이지? 이건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글이니까 우리가 쉽게 the sun 뒤에 shines가 생략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좀 길고 복잡하고 막 뭔 소리인지 모를 이상한 단어들이 막 들어있어갖고 막 아 이거 무슨 뜻이지? 막 고등학교 때 모의고사 아니면 학교 시험 문제 풀고 있는데 안 그래도 시간은 없고 뭐 앞에서 한 두세 문제 잘 모르겠어서 찍었는데 이런 거 막 읽고 있어. 근데 뭐 이번에 읽고 있는 거 모르는 단어 막 수두룩 빽빽해. 아 미치겠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있는데 거기다가 생략까지 있어. 그러면 이제 멘탈이 붕괴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미리 the sun in the daytime 앞에 the moon shines 했으니까 the sun shines가 생략된 거구나. 쉬운 문장을 가지고서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동안 다 알고 있던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 잔 만났냐? 그랬더니 만났었다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랬더니 did. 그리고 이 did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조금 이제 잘못된 것 같은데 did, did가 이거 좀 설명이 마음에 안 드는데요. did가 뭐 대신 왔다? Yes, I met John 대신 온 거죠. Yes, I met him. Yes, I met him. Yes, I did. 그 다음에 비교 구문에서 then이나 add 뒤에 말이 반복되면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뭐라고 내가 설명했던 적이 있냐면 원칙적으로 비교하는데 표현되는 비교급 표현의 then이나 또는 원급 비교의 as는 원칙적으로는 뭐다라고 얘기했었냐면 얘가 가 아니라 뭐다? 접속사다 그랬었어요. 접속사 그게 뭐가 어쨌는데요. 자 원칙대로 하면 he is as tall as I am 이라고 해야 된단 말이야. He is as tall as I am 이렇게 해야 돼 원칙대로 하면.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냐 어떤 문장이 I am으로 끝나니까 이상하잖아. I am 하고 나서 뭔 말을 항상 더했잖아. 그러니까 말이 안 끝난 것 같아. 되게 이상해. 그쵸? 그래서 뭔 짓을 했냐? 얘를 없애봤어 한번. 그쵸? 얘를 없애봤는데 근데 또 I로 문장이 끝나니까 그것도 또 이상해. I는 항상 주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건데 문장 끝에 있으니까 이상해. 그래서 야 이거 I로 끝나니까 이상하다. 그럼 뭐로 끝나면 자연스럽겠니? 얘 의미는 갖고 있대. 끝나는 느낌이 드는 He's as tall as me 이렇게 쓰기로 했단 말이야. 원래는 이게 안 돼. 원래는 왜? 만약에 이게 허용되면 as는 뭐란 얘기냐면 전치사란 말이야. 근데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느낌상 I나 IM으로 끝나는 게 너무 이상하니까
그래서 얘한테 마치 뭐인 것, 그러니까 뭐는 아니지만 전치사는 아니지만 전치사처럼 쓸 수 있도록 해준 거 아니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얘가 생략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Jack walks faster than Sam. 원래대로 하면 이거 네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니까? 일반 동사죠. 그러니까 Sam이랑 어울리는 일반 동사에서 꺼내올 수 있는 does. 이게 원래는 있어야 된단 말이야. 원래대로 하면. 근데 Sam만 해도 뭐 이게 뭐 그냥 문법적으로 중요한 거지 뭐 의미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그렇죠? 비교 당하는 대상이 누구라는 건 누구라는 것만 밝히면 돼. Sam이라는 것만 밝히면 되죠. 쌤만 then Sam 이렇게 하고 끝내도 되기로 했다 그냥. 됐습니까? 원칙적 얘를 꼭 써야 되는 문법적 이유는 얘가 뭐다? 접속사다. 근데 얘한테 전치사에 전치사 after나 뭐 before 같은 경우에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돼. 걔한테는 다 쓸 수 있게 해줬단 말이야. 근데 얘한테 그거는 안 해줬지만 이렇게 뭐 이렇게 생략은 할 수 있도록 해서 비슷하게 사용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to 부정사가 반복되면 to만 쓰고 동사 원형 이하는 생략할 수 있다고 했고요. 이거는 뭐라고 설명했던 적이 있냐? 이런 걸 보고 뭐란다? 대부정사라고 한 적이 있어. 대부정사. 대부정사가 뭐 부정사가 커다래서 대부정사가 아니고요. 명사가 커다란 걸 보고 대명사라고 안 하잖아. 명사 대신 쓴 건 대명사. 동사 대신 쓴 건 대동사. 하듯이 됐습니까? to만 남겨놓고 동사가 생략된 걸 보고 to 부정사 대신 사용됐는데 그걸 보고는 대부정사라고 한다. 자, 대부정사에서 주의할 사항은 to는 남겨놔야 돼. to까지 생략하면 틀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자, 이 예를 들고 있는 문장을 살펴보면 You may come if you want to 또는 You may come if you want to come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너 와도 된다고 허락해주고 있죠. 만약 네가 오고 싶다면 오기를 원한다면 오고 싶으면 와도 돼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러면 틀리게 유도하는 문제 이렇게 해놓습니다. 이렇게 틀린 건데 이렇게 하면 You may come if you want. 그렇죠. 너무 자연스럽죠. 이거 해석하면 너는 와도 된다고. 만약 너는 원한다. 앞에 if가 붙었으니까 만약 네가 원한다면 이거 도대체 어디가 틀렸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If you want to까지는 꼭 써줘야 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말로 설명할 건 별로 없어. 말로 설명한 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여러 번 문제를 만나봐야지 되는 거고 여기 밑에 모아놓은 것들을 보면서 1차적인 감각을 한번 기르고요. 나중에 실제 이제 학교 시험 문제에서 뒤통수 한 두 번 정도 두드려 맞았고 아 이거 대부정사구나 이러면서 정신 차릴 날이 오겠죠. 자, 그래서 뭐 생략된 거를 되살리라는 문제가 좀 나오고요. 특별히 어려운 건 안 보입니다. 이 집은 나의 집이 아니라 수잔의 집이야. 뭐 특별히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네요. 오케이. 더 단순한 마지막에 2번 문제 보면 더 단순한 이라는 걸 써야 되는데요. 더 단순한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더 단순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돼요. 그게 뭘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생략 2입니다. 생략 1은 반복된 어떤 거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2만 덩그렇게 남겨둘 수 있다. 뭐 짜재구려한 것들이었어. 뭐 비교나 비교 표현, 뭐 원급 비교나 비교 표현 어쩌고저쩌고. 자, 그 다음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도 생략될 수 있다.
주어 플러스 비동사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은 언제 만나본 적이 있냐면요. 분사 구문이란 거 할 때도 만나본 적 있고, 거기서 그거는 조금 다른 문법이에요. 그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 생략할 수 있다는 건 조금 다른 문법이에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선생님. 알았어, 알았어. Sleeping, I heard someone singing outside. 뭔 소리야? 내가 자고 있었을 때 나는 오케이. 그래서 얘는 둘 중 singing은 둘 중 뭐 동명사 현재 분사. 오케이. 왜 해석은 근데 동명사처럼 했어? 우리 이거 약속했습니다. 됐습니까? 이거 1, 2, 3, 4, 5 중에 5, 3, C조 됐습니까? 노래 부르고 있는 누군가의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하기로 했어. 물론 해석은 노래 부르는 걸 들었다고 해도 되지만 그러면 동명사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접수하기 때문에 그렇다 됐습니까? 자, 어쨌든 자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When did you heard When did you hear someone singing outside? 그렇죠. 이게 when에 대한 대답이면 이게 명사절이야, 형용사절이야, 부사절이야. 부사절이죠. 그럼 이제 뭔 짓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배웠냐? 하면 게을러 터진 놈이 갑자기 나타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뭔 짓을 해요? 날려버리죠.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얘하고 종속 여기가 종속절이었습니다. 종속절에 주어하고 주절의 주어가 같은지 확인하고. 날렸죠? 그쵸? 그럼 얘를 뭐로 바뀐다? Being sleeping, I heard someone singing outside.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배웠던 게 분사 구문인데 근데 얘가 막 뒤통수 맞는다 그랬죠? 그쵸? 이 문법의 제목이 뭐라고요? 오케이, 이거 둘 중에 뭐야? 현재 분사죠 또.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까지도 단순화시킬 수 있다? 요렇게까지도 단순화시킬 수 있다라는 게 분사 구문이었었습니다. 됐습니까? 그 시험 범위, 기말 아니면 1학기 중간에 나올 범위, 분사 구문. 됐습니까? 다 배웠었어. 보면 또 기억날 거야. 별거 아니야.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지금 뭐가 없어져 버렸어? 그쵸.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돼 버렸잖아. 됐습니까? 주어랑 비동사 생략된 이유는 얘가 문법적으로 중요하지만 의미적으로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생략할 수 있게 되는 거 배운 적이 있어. 그거랑 비슷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게 나오네요. 됐습니까? 시간 조건 양보 부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랑 같을 때 어? 뭐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이네. 그렇죠? 조건은 만약라면이랑 만약 아니라면 그럼 얘 하면 A로 시작하는 거 뭐 E로 시작하는 거 있죠. 그쵸? 이거 전부 다 무슨 절이라고 하고 있어? 아까 전에 분사구문 부사절이었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아까 전에 자고 있던 사람하고 노래하는 거 들은 사람이 같았는지 달랐는지 확인했잖아. 됐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같을 때 됐습니까? 생략하기도 한다. 오케이. 그래서 한번 생략 안 한 버전 한번 읽어볼까? Though she was poor, she was happy. 뜻은 비록 그녀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부사절이잖아. 그렇죠? 우리가 이게 뭐 주어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이라는 문법 말고 분사구문이라는 문법으로 접근하면 어떻게도 되느냐? 일단 날라갑니다. 접속사. 그리고 푸어 있던 사람하고 해피한 사람 같죠? 칼질. 그래서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죠. 얘가 뭐로 바뀐다? Being poor, she was happy.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엔 봤더니 뒤에 푸어는 ing는 붙일 수가 없잖아. 형용사니까. 그걸 못하니까 자 그래 생략된 버전 어떻게 해도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더 푸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완전하진 않아.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얘는 뭐야? 얘는 접속사잖아. 접속사는 까탈스럽게 규칙을 다 준수하라 그러면 뭐라 그래? 뒤에 반드시 주어와 동사가 나와줘야 되는 애잖아. 그쵸?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근데 이게 무슨 절이고, 부사절은 뭐랑 명사절이나 형용사랑 달리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이 될 가능성은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지? 뭐가 중요한 건 아니다? 내용,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중요한 거지. 문법적인 것까지 막 따박따박 다 지킬 필요까지는 없다. 그러니까 더 푸어만 있어도 비록 가난한 뭐 없다 치고 그리고 뭐 단어대로 해석하면 비록 가난한 했고 그녀는 행복했다니까. 그냥 아 비록 가난했었지만 이 말이구나 라고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니까 생략할 수가 있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뭐 as he was a boy 아니 생략 안된 버전 또 읽어볼까? 오케이. 그래서 해석하면 그가 보이였을 때 이거 as 대신 뭘쓸수 있는 as야 이거 when이죠 이거 as가 when이 될 때도 있고 because가 될 때도 있고 뭐 아니고 as로만 가능할 때 비교 이런 거할때 when he was a boy he liked playing tennis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did he like playing tennis지. 그러니까 얘를 보고 아 뭐다 시간의 부사절이다. 그러면 보이였던 사람과 like 됐던 사람이 동일 인물이죠. 그러면 모든 조건이 부사절 첫 번째 조건 이런 짓을 할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이 녀석이 무슨 절이라 해야 된다. 첫 번째 조건은 부사절임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동일인인지 다 만족하니까 두 번째 조건까지 만족하니까 2번 조건까지 동일인까지 만족하니까 요렇게 그래서 생략된 버전 뭐 Okay, when a boy, he liked playing tennis.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만약 그게 꼭 해야 하는 일이라면, 이런 표현 할 때가 있어. 뭐, 하세요. 만약 그것이 꼭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이런 표현이, if it is necessary.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하세요. If it is possible. 만약 그게 쓸모가 있다면 하세요. If it is useful. 이런 거겠지. 됐습니까? 근데, 그거, 여기에 있는 it is를 if it is necessary 하면 그게 필수적이라면이 될 거고, 뭐, possible. 뭐, if any. If there is겠어. 여기서 any가 생각되는 경우는 if there is any. Let's go see a movie. If there is any good movie, let's go see a movie. 우리 뭐 하러 가자? If there is any, 만약 괜찮은 영화가 있다면, 그래서 if any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단 말이야, 그냥. If there is any good movie 이런 거 대신에 if any, 만약 뭐라도 있다면 이런 정도. 그런 거할 때, 어쨌든, 뭐, if it is necessary 해서 it is를 생략한다든지, if it is possible 해서 it is를 생략한다든지, if there is any 해서 there is를 생략한다든지,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 이번에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여기에서 이게 설명이 두 부분 아니는데, 첫 번째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냐? 두 가지 조건. 됐습니까? 이렇게 주어랑 비동사 생략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부사절이라야만 하며 두 번째 조건은 동일 행위자가 같아야 됐었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부사절인 것만 만족시키도 됐습니까?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조건인 뭐? 동일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그것이 그냥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면 it is나 there is 같은 거 생략해버릴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한번 생략해서 읽어볼까? Paint all the
If necessary. 해석하면 뭘까? 오케이. 모든 집을 다 칠해라. 그렇죠. 꼭 해야 할 일이라면. 꼭 해야 한다면 집을 모두 칠하세요. Paint all the houses if necessary. If it isn't necessary. 그럼 it은 뭐 대신 왔을까? 그렇죠. Painting all the houses 대신 왔죠. If painting all the houses is necessary. 뭐냐? 만약에 모든 집을 칠하는 것이 꼭 해야 할 일이라면 모든 집을 다 칠하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주어는 없어. 굳이 쓰라면 you야. 왜? 무슨 문이니까. 그러니까 주절의 주어는 you고 종속절의 주어는 painting all the houses라서 달라. 만약 그것이 꼭 해야 할 일이라면 이란 말은 조건의 부사절인 건 만족하죠. 1번 조건은. 하지만 두 번째 조건인 주어가 동일 행위자라야 되는데 여기는 you가 할 일이고 여기에는 painting all the houses라서 두 번째 조건으로는 만족하지 않아. 하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 그렇죠? 만약 그러니까 집을 다 칠하세요. 만약 꼭 해야 한다면 이라고 얘기하는 거나 집을 모두 칠하세요. 만약 집을 모두 칠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면 굳이 집을 모두 칠하는 것 이란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if는 뭐기 때문에 접속사기 때문에 원칙을 다 따지면 주어동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얘가 무슨 절이다 보니까 부사절이다 보니까 뭔가 문법 내용 전달 그러니까 부사절 같은 경우엔 뭐 어떤 친구들 내가 그런 얘기 한다고 그랬잖아. 왜 부사는 왜 생략할 수 있어요 하면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그랬어. 걔들은 왜 이해를 못하냐. 죄가 없으니까 빠르게 뛰어간다 라는 의미 전달이 안 되는데 죄를 왜 생략할 수 있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when, where, how, why 또는 뭐 양보 뭐 조건 이런 부사절은 문법적으로는 명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는 형용사 같은 관계사절처럼 형용사절 역할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이 중요하지 문법적 규칙을 다 지켜야 되는 건 아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생략할 수 있는 거 밑줄 그라 그랬는데 자 A의 1번 보면 되게 반가운 거 하나 있지? 뭔데? 그렇죠. used to ride 뭔 얘기 할 것 같죠? 오케이. 이거 얘기할 버전이 몇 개 있었더라? 그렇죠. 세 가지로. 얘가 지금은 요렇게 사용됐으니까 이런 뜻인데, 만약에 얘가 요렇게 사용됐으면 이런 뜻이고, 요런 식으로 사용되면 이런 뜻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I fell asleep while I was reading a book 하고 있네요. 오케이. 자 A의 2번은 뭐가 하고 싶어졌냐? 1, 2, 3, 4, 5가 하고 싶어졌어. 됐습니까? 문제풀이 이외에도 오케이. Practice the flute every day before the performance if it is necessary. 오케이. Performance 뭐 여러가지 뜻이 있죠. 여기에서 어울리는 뜻 Though he was tired, he went out to meet his friends. Meat will be good for a week if it is put in the refrigerator. Okay. 여기에 is가 왜 있는지 궁금해. 왜 if it put in the refrigerator 하면 왜 안 되는지. 그 다음에 예? 예 is. is가 여기 왜 있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b는 생략된 거를 다시 되돌리라고 하고 있네요. 오케이.
4번은 조금 생각해야 되겠네. 오케이, 여기에 4번에 B에 4번에 보면 has not visited 보이죠? 그쵸? 이건 뭐하라는 거겠어? 그 네 가지 중에서 뭔지 궁금하단 얘기죠. The Louvre Museum. 가능하다면 나와 함께 가자. 호수에 수영할 땐 조심해야 돼. 그다음에 그녀는 비록 게을렀지만 점심 식사 후에 산책을 하곤 했었다. 오케이. 그다음에 음악을 듣는 동안 그녀는 그림을 그렸다. 필요하다면 오늘 밤에 내게 전화해라. 오케이. 이렇게 해서 특수구문 파트 일단 설명 부분은 끝이 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하고 문제풀이 끝나면 워크북까지 완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엔 챕터 3로 갑니다. 자, 사실 특수구문은 뭐 때문에 우리가 미리 했냐면 여러분들 it, that 강조구문이 조금 다른 교재랑 다르게 미리 나왔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원래 저 끝에 해야 될 건데 그거 때문에 좀 미리 했고요. 자, 지금부터는 기말고사 때 나오게 될 부분입니다. 됐습니까? 예, 지금까지 복습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예습입니다. 다시 한번 3학년 때 해야 될 거, 3학년 1학기 때 내용을 보면 삼과가 분사의 명사 수식 나오죠. 그렇죠? 삼과에 바로 나와. 에? 삼과 니들 진도 나갔을 거 아니야. 아직 안 나왔어? 어, 이제 곧 배우게 될 거예요, 이거. 어? 사과는 뭐? 학원에서 분사의 명사, 분사에 대해서 배운 적 없냐고? 있어. 배운 적 있어. 어.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때문에 배우는데요. 여기 저기, he부터 시작해서 요거 때문에 한번 읽어볼까? he. 오케이. 그래서 이거 무슨 뜻일까? 먹었네? 토마토 한 바구니나. 오케이. 그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로 요 부분이에요. people이 명사잖아. 그쵸? 근데 그를 지켜보다 라는 말이 watch him이라서 좀 길죠? 그쵸? 그를 지켜보다를 그를 지켜보고 있는 중인으로 만들고 싶으면 watching him 하면 형용사의 자격증을 땄죠? 근데 기니까 이렇게 뒤에서 꾸며준단 말이야. 근데 조심해야 될 건 people이 watch를 하는 거야, watch를 당하는 거야. 하는 거잖아. 됐습니까? 뭐 이거랑 비교되는 본문의 문장이 뭐 이런 문장이 하나. We can find 아, mine이란 말 대신에 밤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러면 뭐였더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스피너치였나? We can find bombs hidden under the ground by growing spinaches. 이런 비슷한, 이게 정확하게 이 문장은 아닌데 이런 내용의 문장이 하나 나와.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답니다. 뭐를? 폭탄들을. 폭탄은 폭탄인데 어떤 폭탄? 땅 속에 숨겨져 있는 By growing spinach, 모함으로써 시금치를 기름으로써 됐습니까? 시금치를 재배함으로써 땅속에 숨겨져 있는 지뢰 같은 걸 발견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뭐 비슷한 문장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번에는 얘도 분사야. 그쵸? 근데 얘를 보고는 ing 붙이면 뭐 1번이냐 2번이냐 했는데 이거 현재 분사잖아 이거. 그쵸? 그러면 얘 hidden은 뭐로부터 왔냐면 hide, hid 히든이잖아. 그쵸? 그러면 얘가 숨기다인데 폭탄이 숨긴 거야 사람들이 숨기는데 그걸 당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는 하이딩이 오면 안 된다.
됐습니까? 이런 거 얘기할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삼가문법 동사의 강조 반갑네요. 읽어볼까요? 스피너치. 이주연스. 그래서 시금치는 진짜로 갖고 있다. 많은 영양소를. 됐습니까? 이건 뭐 끝낸 문법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과문법 과거 완료래요. 됐습니까? 뭐 플러스 PP? PP 과거보다 더 과거 얘기하고 싶을 때. 잠깐만요. 오케이. 그래서 사과 요거 한번 뭐 예문 읽어볼까? 시부터 한번 읽어볼까? 그 laughing even after she had been in the water for over 5 hours 이러고 있지. 그러니까 뭐냐면 그녀가 계속 웃었다는 표현을 무슨 시제로 표현했냐면 이렇게 과거로 했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 기준 현재 계속 웃음. 됐습니까? 자, 접속사 사용됐고 주어 동사 한 번 더 나왔어. 그리고 뭐라 하냐? 심지어 그녀가 had been 한 이후에도 했어. 그녀가 있은 후에 말이지. 어디 속에? 물 속에. 얼마 이상? 5시간 이상 동안 물 속에 있은, 그러니까 물 속에 계속 한 5시간 이상 동안 있다가 그러면 되게 춥고 피곤할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이게 해녀에 대한 얘기예요. 사과의 내용이. 그래서 이제 5시간 이상 물질하고 엄청 피곤할 건데도 물 위에 올라와가지고 계속해서 뭐 아줌마들끼리 모여서 수다 떨고 하하하 하고 웃더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어쨌든 이제 물 속에 있는 거를 표시해 뭐 찍어보면 계속 웃었던 게 여기니까 그러면 물 속에 있다가 그 다음에 밖에 나와서 웃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 물 속에 있는 거, 그러니까 웃는 게 과거로 표현했는데 물 속에 있었던 게 도과거니까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미 했는 거 나오네. 됐습니까? 읽어볼까요? 오케이. 그들은 이해를 못, 해녀들이 이해를 못했단 말이야. 왜 내가 그들의 사진을 찍기를 원했었는지를. 내 입장에서는 물음표는 아니지만 여기 주어가 데이죠. 그렇죠. 이 사람들, 해녀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더하기 뭐다 라고 얘기하면 돼. 뭐 더하기 they didn't understand, 더하기 why want to take their pictures.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해녀들이 나한테 물었겠지. Why do you want to take our pictures? 이렇게 물었을 거 아니야.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총 4가지 문법 중에 2가지는 끝을 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중에 하나인 분사 파트 좀 얘기할 거리가 있는. 오케이. 그래서 일단 분사 해놓고 이제 분사의 역할이라고 뭐라고 간단하게 적어볼래? 그렇지. 근데 분사가 종류가 하나가만 있는 게 아니잖아. 어떻게 생긴 놈도 있고 ing도 있고 PP.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능동적이고 진행적인 의미의 어떤 식이고, 얘는 수동적, 당하는 거 또는 완료된. 그래서 이제 뭐 분사의 역할을 간단히 어떤 시다 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falling leaves 하고 fallen leaves의 차이점. 얘는 내 눈앞에서, 얘는 지금 내 눈앞에 나풀나풀 떨어지고 있는 중인 나뭇잎들인 거야. 얘는 떨어지는 게 완료된 거야. 땅바닥에 있는 거. 됐습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분... 에이? 벌써 이거 나와? 오케이. 줄을 쫙 꺼야 되겠네. 자, 이거 이제 그 그래머타파 2에서 얘에 대해서 한참을 얘기했었어. 그쵸? 한참, 그 분사가 형용사 역할 한다는 거는 뭐 이래가지고 형용사 역할 한다 그러면서 뭐 그거 가지고 앞에 비동사를 붙였는데 앞 뒤에 ing가 있으면 현재 진행형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뭐 비동사가 있는데 뒤에 pp형이 오면 수동태라 그랬고, 또 have 플러스 pp면 완료시제라 그러고,
뭐 이거 그때는 이제 이 분사의 역할 중에서 이 부분에서 대한 설명이 엄청나게 길었었어. 근데 그러니까 분사가 형용사 역할하는 건 그레마타파 2에서 하도 다 다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뭐 간단하게 짚고 뭐로 넘어가 버린다? 바로 분사 구문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분사 구문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 빼고 그러니까 원래 분사가 하는 건 선생님이 강조하는 건 분사가 형용사 역할한다라는 게 원래는 제일 중요하고 뭐 시험 문제도 좀 어렵기도 해. 나머지 애들은 뭐라고 볼수 있냐? 얘들도 익숙하게 안 만들면 특히 뭐 네 친구들 중에서도 도대체 부사가 뭔지 물어보면 부사가 뭐다? 야, 부사가 뭐야? 라고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 뭐가 부사다라고 뭐 책에서 많이 받는 걸 달달달달 외운 거를 얘기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부산지 지가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면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근데 나는 그렇게 수업을 안 했어. 내가 계속해서 부사가 뭔지 무슨 신지 뭔지 계속 얘기했어. 그렇기 때문에 분사 구문은 이미 만나봤지만 이거 when 뭐 why에 대한 대답이네. 그 다음에 만약 라면이랑 만약 아니라면 그 다음에 뭐 동시동작이라 나왔는데 이건 사실은 이거 while이 사용될 거기 때문에 뭐뭐 하는 동안 뭐 했다가 동시동작이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동시동작도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볼수 있어. 그 다음에 연속 상황은 그는 담을 넘어갔다. 그린 다음에 뭐 문을 열었다. 도둑인갑이다. 연속 상황이야, 이게. 뭐 연속 상황이라고 써놓으니까 막 되게 거창해 보이는데 이거 end로 연결되는 문장을 얘기하는 거야, 이거. 됐습니까? 이런 것들 다 분사구문으로 표현할 수 있다. 뭐 귀찮으니까 막뭐 없애고 ing 형태나 뭐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료형 분사구문이라는 게 있어. 이거 뭐이 냄새가 나. 완료형 분사구문은 뭐 이거 설명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생략할 수 있다. 이제 게을러 가지고 이게 분사구문 자체가 게으른 놈이 나타나고 뭘막 없애고 ing로 뭐 떡하니 뭐 빙식 빙식 이럽니다. 분사구문에 대해서 뭐 아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정리해 이거 완료 분사구문 전까지 빙식 he went to a dentist. 이 친구 얘기죠. 됐습니까? 아니면 뭐 having a toothache 하든지 뭐 됐습니까? having a toothache he went to a dentist. 이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이거. 왜 그렇죠 그렇죠 아팠기 때문에 그는 치과 의사한테 갔다 이러고 있잖아. 이게 분사 구문이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제 이 being도 뭐 여기 뭐 여기다가 이거 대신에 tired 쓸까? Being tired, 피곤해서 뭐 이건 뭐 덴티스트는 이상하고 닥터 하지 뭐. 이렇게 피곤해서 너무 아,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의사한테 갔다. 이때 tired는 뭐로부터 왔냐면 tire로부터 왔어. 피곤하게 만들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얘 뒤통수 막 찌르겠지. 이 문법 제목이 뭔데? 분사구문인데 얘가 얘 뒤통수 tired가 being의 뒤통수 찌르면서 너만 분사냐? 나도 분사다 아닙니까? Tired. He went to a doctor. 이렇게까지도 된다라는 게 여기서 할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독립분사구문, 비인칭 독립분사구문 막 이름만 들어도 막 더부룩한데요. 이건 내가 여러분들 이제 그래마타파 2에서 분사구문 설명할 때 뭐라고 했었냐면요. 자, 이거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그쵸? 그러면 일단 얘 날라갈 건데 칼질 몇번 이렇게 얘기했어. 이거 칼질 몇 번이야? 두 번이잖아. 칼질 두번 하는 근거는 자던 놈하고 들었는 놈하고 같으니까. 그래서 얘는 칼질 두번할수 있어. 그리고 얘가 빙 하면 되고. 근데 얘가 막 뒤통수 빙이 슬리핑한테 뒤통수 두드려 맞으면서 이렇게까지 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있다 치자.
If it is sunny this weekend, we are going on a picnic. 이번 주말에 화창하다면 우리는 소풍 갈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치? 그러면 이거 만약 뭐뭐 한다면 조건의 부사절이지. 그럼 부사절이지 하면서 뭐가 연결, 어떤 게 딱 연결돼? 아, 이거 분사구문 되겠네. 그쵸? 그러면 칼질 몇 번? 그쵸? 이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주어는 이시고 여기에 주어는 위잖아. 그러니까 칼질 한 번밖에 안 돼. 그리고 얘 그래도 분사구문 하고 싶다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독립분사구문이에요. 별거 아니죠? 이름은 뭐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됐습니까? 이게 독립분사구문이에요. 주어가 남아있는 거. 됐습니까? 주권이 있으면 독립하잖아. 그쵸? 주어가 살아남아있으면 독립분사구문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with, 명사, 분사,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뭐, 이건 설명하면 금방 이해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분사란 무엇인가 하다시에 ing형 또는 pp형으로서 동사가 뭐 된 걸 얘기한다? 형용사. 됐습니까? 어떤 시 된 걸 얘기한다? 오케이. 그래서 분사는 동사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sending 이런 게 있다. 그럼 이 속에는 보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보내다가 아니고 보내는 중인 뭐 sent 뭐 이런 거 하면 보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보내진 됐습니까? 형용사의 역할, 어떤 시 역할을 할 수 있게 변형한 형태를 얘기한다. 분사에는 ing형인 현재 분사와 그 다음에 세 번째 녀석인 입장 바뀐 어떤 시 또는 완료된 어떤 시 이런 것들이 있다.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몇 가지였더라? 두 가지 하죠. 예를 들어서 뭐 sleeping baby 이렇게도 쓰이고 그 다음에 the baby is sleeping 이렇게도 쓰이죠. 그러니까 명사랑 계속해서 뭔가 관계를 맺는데 명사를 수식하거나 또는 비동사나 또는 뭐 그 비슷한 어떤 이형식을 만들어서 동사처럼 사용하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현재 분사는 뭐 다 했던 겁니다. 다음은 그때 방 청소하는 중이었었다 라는 문장이 보이죠? 그래서 그렇죠. 다음은 clean the room then 이런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have plus pp네요. 그래서 뭐 나는 방금 설거지하는 것을 마무리했다. the dishes 다 알고 있는 거고요. 분사의 역할은 명사의 앞이나 뒤에서 그러니까 형용사의 역할이랑 똑같은 걸 했어 지금. 앞이나 뒤에서 구분해주거나 또는 앞에 대표적인 동사 비동사 같은 거 사용해서 물론 비동사 아니라도 이 형식 만들 수 있죠. 뭐 look 뒤에 어떤 시 온다든지 뭐 feel 뒤에 어떤 시 뭐 fall asleep 같은 거 이런 것들 이 형식이죠. 알아들었을까? 오케이. 그래서 뭐 걔는 걔인데 어떤 걔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녀가 놀라게 한 거야 놀라게 하는 걸 당한 거야 당했죠. 그래서 명사 수식하는 문장 the 오케이. bark의 뜻이 그러면 걔가 짖는 걸 하는 거야 짖는 걸 당하는 거야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ing 형태로 보여주고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가 그 소식에 놀랐다라는 표현은 오케이. 얘는 뭐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 할 때도 만나본 적 있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 몇 가지가 원래 한 세트야. 게다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더 길잖아. 분사가 원래 하는 역할은 이거였어. 됐습니까? 근데 자 그러니까 내가 이거 이제 뭐 일본 애들이 만들어 놓은 문법 제목이 참 마음에 안 든다라는 얘기를 할 때가 종종 있는데 분사라는 문법하고 분사구문이라는 문법은 전혀 관계가 없는 문법이야. 됐습니까? 분사라는 건 동사가 형용사 됐다라는 문법인 거고 분사구문은 부사절 주어동사가 있는 거 부사절을 어떤 게을러 터진 놈이 나타나갖고 막 이것도 없애고 저것도 없애고 ing 또는 pp형으로 문장을 그냥
시작하거나 뭐 하여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했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위에는 형용사 얘기를 한 거고요. 동사가 형용사 된 거고 여기는 부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 관계가 없는 문법이야. 오케이. 그래서 분사 구문이란 ing 또는 pp 형태의 분사를 이용해서 when, where, how, why 그 다음에 만약라면 비록 뭐뭐이지만 조건과 양보죠. 뭐 시간의 부사절, 이유의 부사절, 그쵸? 그 다음에 뭐 양보나 또는 뭐 조건 이런 것들을 ing 또는 pp 형태로 간단하게 나타난 것을 얘기하며 뭐 when에 대한 대답, why에 대한 대답, 만약라면, 만약 아니라면, 뭐 if, unless 이런 거 있었죠. 그 다음에 though, although, even though 이런 것도 있었죠. 이런 것들 접속사를 날려버리고 만약에 주어도 동일한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같은 행동 아니 뭐 어떤 행동을 한다라는 표현이면 주어까지 날려버리고 ing 형태로 간단하게 표현한 걸 보고 분사 구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애들이 뭐 분사도 배우고 분사 구문도 배우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거 뭐 똑같은 거 아니야? 마음에 안 들어. 전혀 다른 문법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죠? 내가 뭐 신선한 공기가 필요했을 때 나는 뭐 산책하러 나갔었다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이 문장은 어떻게 표현됐다? For a walk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되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하면 when did you go out for a walk 잖아. 그렇죠? 언제 산책하러 나갔니? 그랬더니 내가 신선한 공기가 필요했어. 얘가 기본적으로 뭐에 대한 대답이다?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뭐를 만족시키... 아이고 그렇죠? 부사 저를 만족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형이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I wonder if he is handsome 이러면 이거를 아 아니다 이런 예문 하지 말고 I wonder if I can do it 아 이거 분사 구문이네 아 이거 아 난 똑똑해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그걸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선생님 분사구문 만들었습니다. I wonder being able to do it. 뭔 짓 하냐? 어? 내가 이거 이 짓 하고 있는 애 보고 아 또 와 can he be able to니까 분사구문 여기에다가 can잉 이런 거 안 되니까 어 being able to 잘했다 칭찬해 줄 줄 알았냐? 자 얘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냐? 내가 궁금하대잖아. 그렇죠. 내가 그걸 할 수 있는지 아닌지 궁금하대지. 그러면 이건 뭐에 그렇죠 What do you wonder 잖아 이거 그러니까 얘는 인지 아닌지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조건을 불만족시켰냐 얘가 그렇죠 부사절이라는 조건을 못 만족시키고 얘는 명사절이야 그러니까 얘를 애초에 분사고 못 만든답시고 막 애쓰는 거 자체가 잘못된 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When did you go out for a walk 에 대한 대답이다. 근데 주어 동사 있으니까 그걸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시간의 부사절이라 부르고 그러면 needed 한 사람하고 went out for a walk 하는 사람하고 같죠? 뭔가 칼질 두 번 동사를 ing needing fresh air I went out for a walk. 근데 문법책에서는 자꾸 뭐만 보여주냐면요 이렇게 부사절이 앞에 있는 것만 자꾸 보여요. 그쵸? 근데 이거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도 얼마든지 된다. I went out for a walk when I needed fresh air. 이렇게 뒤로 보낼 수도 있어. 그럼 이거 분사구문 해라. 그러면 I went out for a walk needing fresh air.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 또 이제 뭐 부사절이 뭔지 뭐 그 뭐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를 제외한 뭐 부가적 정보 이런 말을 넣는 게 너무 더 애들이 이해 못하게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거 뭐에 후에 대한 대답이고 뭐 what에 대한 대답인 거고 이건 하다시고 이거 who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이거 who
what에 대한 대답. 이거 주어, 목적어, 보어. 대표적인 누가 하는 거야, 이거? 그렇죠. 명사가 하는 짓이잖아. 동사 빼곤 다 명사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명사가 하는 일이 뭐 대표적인 it을 예로 들으면 it is good. 주어 쓰였네. 그렇죠? I like it. 목적어네. My hobby is it. 내 취미 그거야. 보어네. 됐습니까? 그래서 애들은 분사 구문이 안 되지만 나머지 when, where, how, why 그리고 만약라면 아니라면 아 비록 뭐뭐이지만 참 이들은 분사고 만들 수 있다. 자 그래서 포커스 16에서만 분사가 뭐 얘기한다 분사가 형용사 역할 한다라는 거 원래는 그래머터파 2에서는 되게 길게 정리했었어. 그러니까 아까 전에 참 정리했던 거 중에서 3학년 1학기 내용 중에서 뭐는 이미 해버렸냐면요 3과의 첫 번째 문제 문법인 분사의 명사 수식 이거 다 했던 거야 그래머타파 2에서 됐습니까? 그냥 살짝이 밟고 지나갈 겁니다 지금은 됐습니까? 자 그래서 분사의 역할 뭐한다? 형용사 역할한다 ing형은 능동적이고 진행적인 뭐뭐 하고 있는 중이고 pp형은 완료적이고 뭐뭐 되어버린 또는 뭐뭐 당한 이라는 어떤 시다 그 얘기 나오면 현재 분사는 ing 형태로 running을 예로 들면 뭐하는 중인 달리는 중인 이런 게 뭐고 능동적이라고 하고 진행적이라고 한다 오케이 과거 분사는 만들어진 made 하는 게 아니고 당한 또는 만드는 것을 완료한 완료 또는 수동적인 의미 fallen leaves 완료적인 느낌이죠 떨어지는 것이 끝난 나뭇잎들이 뭐라고요? fallen leaves 같은 경우에는 완료적인 의미고 그 다음에 뭐 made in Korea 이런 건 수동적인 거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한정적 서술적이라는 얘기를 하네요 자 내가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써놓으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형용사가 하는 일이 몇 가지가 있다 했냐? 두 가지 그러니까 한정적 용법은 명사를 꾸며주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한정적 용법이라는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러니까 온 세상 애기를 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뭐 자고 있는 애기만 한정해서 얘기하면 sleeping babies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babies가 온 세상에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 뭐만 딱 정해서 한번 얘기해보죠 자고 있는 아기들은 지식사에 조심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싶다 sleeping babies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설명 다른 수식어구와 함께 쓰이면 예를 들어서 그냥 자고 있는 아기는 sleeping babies인데 그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아기 하고 싶으면 어떤 시가 어떻게 돼서 길어서 어디로 간다 뒤로 간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나 우리나라 애들이나 전부 다 형용사가 길어졌다고 해서 뒤로 갈 일이 없어 일본은 잘 모르겠다 내가 저거 하여튼 우리말은 확실히 그렇잖아 근데 영어에서 자꾸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애들이 이렇게 뒤로 그러니까 뭐 제가 끊어읽기 할 때 이렇게 표시하는 덩어리죠 이런 걸 만났을 때 뭐 The boy in the room is my brother 이거 해석하라 그럴 때 뭐 The boy singing on the stage is my friend 뭐 이런 거 The boy는 보인데 어떤 무대 위에서 노래 부르고 있는 남자애가 나의 친구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데 길어지니까 뒤로 가는데 뭐 뭐 이런 게 있다 이거 뭐 친구들한테 해석해보라 시키면 뭐 아는 애들이야 뭐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있는 남자애가 내 친구다 이렇게 잘 하겠지만 잘 모르는 애들 문법적 기초가 부족하고 단어만 가지고 해석하는 애들 자꾸 뭐라고 해석하려고 한다? 그 남자 아이는 무대 위에서 노래 부르는 중이다 캐놓고 이 뒤를 어쩔 줄 몰라 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게 분사의 명사 수식이고 끊을기에서 어떻게 뭐 눈에 이렇게 자꾸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서 자꾸 실수를 하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he has a hidden card 그는 갖고 있죠 어떤 카드를 그렇죠 숨겨진 카드를 됐습니까 숨기는 건 누가 한 거야 숨기는 건 he가 한 거지 그렇죠 그러면 카드 입장에서는 hide를 한 거야 hide를 당한 거야
누구에 의해서? 그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에 ing형이 아닌 뭐 바뀐 무슨 시형? C 형태인 hidden을 써야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girl sitting on the bench is my sister. 그래서 the girl이 sitting on the bench를 하는 거죠. 그래서 또 ing죠. 여기에 뭔 일이 일어났어를 물어보면 무슨 문법으로 갑자기 바뀌는 거다. 여기에 생략된 것은 그래서 갑자기 무슨 문법? 됐습니까? The girl who is sitting on the bench is my sist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서술적 용법은 뭐 되는 거? 2형식이나 또는 5형식 되는 거. 2형식은 주격 부호 있는 거죠? 5형식은 목적격 부호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 was excited, 아, you were excited 하고 비슷하네요. 너는 신났었다는데 were 대신에 looked 썼으니까 그렇죠. 보인다, 보였었다 라는 얘기죠. 오케이. excited의 뜻은 신나게 만들다죠. 그러니까 you가 신나게 만든 겁니까? 당한 겁니까? 그렇죠. PP형 써야 된다. 그 다음에 I saw the moon rising in the sky. 그래서 5-3의 C죠. 내가 봤다. 하늘로 떠오르고 있는 달을. 물론 하늘로 달이 떠오르는 것 해도 되지만 우린 그렇게 안 하기로 했어. 됐습니까? 그래서 moon이 rise를 하는 거야. rise를 당하는 거야. rise의 뜻이 뭐길래? 그렇죠. 됐습니까? The moon is rising 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PP형이 오면 안 되고, 됐습니까? 입장 바뀐 어떤 시가 아니고 ing형이 와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얘기 나옵니다.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는 분사형으로 자주 쓰이며 뭐 어떤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일 때는 무슨 형태? ing 형태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어진 할 때는 무슨 형태? PP형으로, ED형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그 게임이 재밌어서 나는 신났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delight의 뜻을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그 다음에 B는 풀면서 1, 2, 3, 4, 5도 해야 될 텐데. B에 1, 2, 3, 4, 이게 다, 다섯 문제. 1, 2, 3, 4, 5. 또 수업 시간에 할 건데. 그 영화가 실망스러웠고 나는 고장난 컴퓨터를 발견했다. 뭐를 발견했어? 자, 여기까지 이거를, 이 챕터를 나누라면 여기서 끝났어, 하나가. 됐습니까? 동사가 형용사 할 수 있다라는 거 끝났고요. 이 뒤부터는 부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